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공학과에서 석박통합과정 3기에 재학 중인 박동암입니다. 저는 이번 동영상에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태양 능지에 대한 산업 동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양자점에 대한 소개드리고 이 태양 능지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관련 특허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현황 간단하게 정리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점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는 이 물질을 활용하여 텔레비전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물질은 태양전지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아있거나 죽은 세포의 표면을 염색하는 방식을 통해 생물학적 목적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경우 이 물질의 강한 광전자 특성으로 인해 최근에 LED 그리고 태양전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된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의 경우 10.77%의 효율을 가지고 있었으나 6년 만에 18.1%를 달성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SFA QD-EQE 그래프를 벌크 FAPBI3 및 CSPBI3와 비교했을 때이 혼합 페로브스카이트 양자점 태양전지는 600에서 700나노미터 파장대에서 EQE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JSC를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600나노에서 700나노미터 범위 파장에서 발생하는 전자 및홀 확산 길이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기술 연구를 위해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어떠한 특허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성 향상을 위해 양자점을 부동태화하는 방법과 필름화한 양자점을 리간드 교환을 통하여 양자점 층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기술에 관한 특허를 들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특허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는 이러한 특허들의 청구 범위를 회피하는 방법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황으로 해외에는 페로브스카이트 기업으로는 옥스퍼드 PV가 있고 양자점 관련 기업으로 아벤타마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양자점 태양전지는 아니지만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상용화하기 위해 하나 솔루션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